네, 술로는 유일하게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1호이신 하향주 박환희 스님 안녕하십니까? 아, 예, 네, 안녕하십니까. 스님. 예. 이 하향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? 그 어떤 특성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, 그 제가 생각하는 술은 우리 인체에 해를 줘서는 안 된다. 한마디로 그겁니다. 네. 예. 하향주의 재료는 어떤 것들입니까? 그 재료는 누룩, 찹쌀, 그다음에 약초, 국화, 인동초, 약속인데, 누룩을 가지고 맵쌀하고 그 미술을 만듭니다. 그 미술이라는 건 효모의 그 배양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, 그 효모의 배양이 가장 많이 생겼을 때 다시 그 찹쌀로 더 술을 담굽니다. 누룩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, 술에는? 그 옛날부터 내려온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술이 좋은 술이 나오려면 누룩이 잘 돼야 된다. 좋은 누룩을 만들어내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. 좋은 누룩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그 좋은 누룩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문헌은 그 만드는 방법만 나오가 있지, 좋은 누룩을 만드는 이런 거나 좋은 술을 만드는 거는 거의 구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. 그런데 그 구전은 짧은 한마디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. 힘이 네. 들고 마지막에 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술을 먹어봤을 때 네. 구전에 나오는 그 말하고 같아야만이 그 좋은 술을 만들었다고 할 수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숙취가 없는 하향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. 이렇게 숙취가 없자면 스님이 늘 강조하시는 백일주라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. 네. 꼭 백일주라기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 아닙니까? 예. 그 사계절 속에서 술이 조금 빨리 발효가 되는 과정도 있고 숙성되는 과정은 이게 전부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, 그래 그 백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 사계절을 통틀어가 하는 얘기고 네. 그 사계절 속에서 그 한 계절 한 계절마다 술을 만드는 그 발효가 되는 그 날짜가 다 조금씩은 틀립니다. 네. 예. 옛날에 늘 임금님께 진상했던 진상품이고 또 역사도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? 하향주가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신라 천년의 역사를 그렇죠. 가지고 있는데 예, 예. 사실 그 우리의 술은 현재 상태에서는 외정 시대가 들어서면서 네. 사실 우리의 옛날 5천년의 역사 동안 가지고 있는 술들이 다 사라졌습니다. 예. 그래서 한 1980년도에서부터 이 술을 이제 우리의 그 고급 술을 찾기를 시작했는데, 그 술은 단시일 내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 구전에 보면 술은 한 평생에 한 단계를 못 올린다 그랬습니다. 어쨌든 하향주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수제자가 나와서 우리 대구의 자랑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속주로 꼭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선생님 고맙습니다.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네.